천안군자원봉사센터 유원주 센터장은 가족봉사단 13가족 40여 명이 비대면으로 착한 미생물 EM으로 탄소중립 실천에어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가족봉사단의 착한 미생물 EM으로 탄소중립 실천에어 활동은 EM원액으로 배양액을 직접 만들어 실생활에 활용합니다. 화학 세제 없는 생활을 실천하고 만들어진 배양액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활동입니다. 활동에 참여한 이경은 씨는 EM의 활용도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게 되었고 화학세제 대신 EM 발효액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며 나눔도 하고 탄소중립 실천까지 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가족봉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원주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가족봉사단의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번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군가족자원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양말목 안마봉 만들기, 나무심기, EM 설거지 세제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 매월 1회 다양한 활동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월 1회 탄소중립 실천과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동화 방송 함안 이신동 기자입니다.